존경하는 영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51명에 이어 오늘도 우리 지역에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는 어린이집 원생 1명, 초등학생 2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 그리고 일반 성인 3명으로 학생들의 집단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영주 시내 중심 지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며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학교 집단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은 학생과 동거 가족들로 우려했던 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한 영주 시내 지역 학교 세 곳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풍기지역 초중고 6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3개 학교에 대해 등교 중지와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600여 명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 장소에서 무단이탈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학교와 청소년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확진자 밀집 발생 지역 유흥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227개소를 대상으로 어제 야간 특별 방역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PC방과 코인노래방, 학원 등 청소년이 밀집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기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와 소독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풍기읍과 봉현면 지역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제검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영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물론이고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어제와 그제 이틀간 5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 학교의 학생과 동거가족은 물론이고 풍기읍과 봉현면 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제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지역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시 관내 학교는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가 정말 힘들게 지켜온 우리 지역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18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등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백신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 사적 모임이나 약속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만남과 외출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